유라시아 횡단나이딩 114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루르드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 루르베 세인트 크리스타우드라는 지명을 가진 곳입니다. 어제 우리는 루르드에서 출발 후에 노견이 없고 교통량이 많아서 무척 신경이 쓰이는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고, 오후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을 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 기온이 21도이고, 낮 시간에는 35도로 햇살이 무척 따갑게 느껴지지만은 숲속 마을 주변에 선선한 체감 기온을 느끼게 하는 지역입니다. 유라시아 횡단나이딩 114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숲속 마을에 먼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 우리는 먼 길을 떠나기 위해 가지고 라이딩 준비를 일찍 해 가지고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시작되는 프랑스 생장 쪽으로다가 이동합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114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이 그치지 않은 시간,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가르면서 먼 길을 떠나기 위해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달립니다. 자, 현재 라이딩 12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숲속으로다가 지금 껌껌한데 이동을 하다가 언덕배기 어필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날이 해가 한 발은 떴습니다. 현재 언덕배기를 올라와서 한참 동안 이제 추위가 가시고 이제 후끈후끈 온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참 동안 여기서 땀을 식힌 다음에 다시 또 아래쪽으로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현재 라이딩 1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가르고 지방도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현재 또 한적한 자동차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건 또 넓은 초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라이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시 40분. 아침 지원차가 지금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또 아침 식사를 하고서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다 라이딩이 진행됩니다. 자,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빠바방, 빵 배달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방금구 빵 배달 왔습니다.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셋, 넷, 다섯. 와, 다양한 빵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빵으로 빵빵하게 채우고 가겠습니다. 현재 라이딩 33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지방도를 따라가지 이동하면서 좌우로 펼쳐지는 광활한 초지를 바라보고 목장지대를 통과하면서 지금 이제 고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는 200m급인데 오늘
고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필을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전방으로 경사진 투탈면을 따라가지고 토지가 조성되어 있는 이곳, 이곳에서 저 산 쪽으로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어필 고도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해발 고도보다도 경사도가 7, 8%여서 15%가 넘는 경사 구간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척이나 힘겹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길도 산 중턱을 돌고 돌아가지고 산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39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도가 200m급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600m 가까이까지 고도를 상승했습니다. 상승 어필 고도는 14도에서 15도 정도 구간을 통과하면서 아주 힘겹게 여기까지 정상 마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주변에는 경사면을 따라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이곳 잠시 쉬어가지고 진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해발고도 800m 주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는 해발 200m 주변 마을에서 출발해가지고 경사도를 높이면서 계속 어필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 중턱을 지나가지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어필 구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정상까지 가려면 가마득하기만 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팀원들은 각자 체력이 되는 대로 앞서가는 분도 있고 뒤떨어진 분도 있고 속도 제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어필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면 12%에서 14%를 오가는 경사도입니다. 자, 라이딩 4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200m급 주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해발 800m 고도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힘겹게 이곳까지 어필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서 또 주변의 풍광을 살피면서 잠시 휴식을 해가지고 좀 아래쪽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와, 지금 햇살이 크게 뜨겁진 않지만은 경사도를 12% 이상 계속 어필을 상승하기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계속 저쪽 방향으로 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산악지형에 이렇게 짐승들을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니까 양떼들이 이렇게 있고 아기 송아지, 우측에는 큰 소들 딸랑딸랑 원앙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자, 우리는 저쪽 앞쪽 보이는 저 산을 넘어갑니다. 정사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방목되어 있는 소들의 원앙 소리가 들립니다. 소 뜯으면서 움직이면은 멀리까지 이렇게 경쾌한 원앙 소리가 들리는 이곳. 우리는 계속해서 어필 고도를 상승하면서 생장 방면으로다가 큰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딩 45km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해발 1000m 주변입니다. 이곳에 또 고갯마루 정상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사방을 이렇게 조망해보면은 저쪽 앞쪽으로 나가 피레네 산맥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은 아주 구렁지대가 가마득하게 내려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맞은편 산에 보면은 작은 돌들 같이 하얗게 보이는 풍경, 양떼들이 노니는 풍경입니다. 저 하늘 꼭대기까지도 방목되어 있는 소들이 노니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해발 1000m 주변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이는 풍경입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은 수백 미터 낭떠러지 완전히 구릉지역으로다가 보입니다. 마치 항공 촬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득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멀리 앞쪽으로 동서로 길게 가로질러 있는 피레네 산맥, 그 산맥 줄기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이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필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멀리 아련하게 하늘과 맞닿은 고갯마루, 저곳이 아마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계속 어필 고도를 상승합니다. 자, 현재 라이딩 48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200m급 마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고갯마루 정상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장 높은 최고봉 1100m 주변까지 이제 고도를 상승했습니다. 올라오면서 경사도 10%에서 15%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힘겨운 어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던 길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굽이굽이 경사도를 따라서 아련하게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멀리 아련하게 도심이 조망되고, 정상 주변에서 지원차가 이곳에 대기하고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올리브에다가 요 피클, 키노아, 밥, 당근볶음, 야채, 짜파게티 주메뉴,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도 끓였습니다. 볶음밥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 정상의 한 그루의 나무를 의지해가지고 이곳에서 밑에서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오후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오후 라이딩은 정상 주변에서 아래쪽으로 다운이 예상됩니다. 자,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절벽 같은 도로 내려갑니다. 약 20% 가까이 경사도 같습니다. 현재 라이딩 58km 지점입니다. 이곳은 해발 300m 지역, 우리 정상 주변에서 1100m에서부터 10km를 다운힐을 하면서 수직고도 800m를 하강해가지고 이 아래 평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이곳은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주 따끈따끈한 이런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쪽 앞쪽으로다 보면은 이제 멀리 앞쪽으로다가 프랑스 생장이 지금 이제 서서히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곳까지 오늘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114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현재 위치는 프랑스 생장입니다. 오늘 이동 거리 70km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라이딩 출발해 가지고 큰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1100m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해발 100m급까지 다운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기온이 무척 높아 가지고 완전히 폭염 속에 지금 오후에는 라이딩을 했습니다. 모두들 여기까지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셔가지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라이딩 일정상 내일 모레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를 가기 위해 가지고 하루 이제 라이딩 휴일을 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또 편안하게 유숙을 한 다음에 하루 라이딩 휴일을 갖고 그리고 또 다음날 라이딩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모두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